77번째 항암 주사를 맞기 위해 대기 중인 이건주 씨. 반복되는 혈관 주사 때문에 케모포트까지 시술받았습니다. 2016년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암센터에서 치료받으면서 교구를 4번 보내고 그러니까 4번째 봄을 맞는 건데 또. 열흘간의 항암 부작용에 시달리고 나면 열흘 정도는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위해 힘든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뭐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한 달 한 달 정도는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그 한 해도 금방 가더라. 그게 제 경험입니다. 그가 암에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낡은 차가 암과 함께한 세월을 말해줍니다. 나하고 같이 늙은 차요. 언제? 2002년도. 2002년도. 이제 위암 수술을 받고 이거 이제 뽑아가지고 인천공항에 자원봉사 다니기죠. 2001년 위암 말기 2년 시한부 진단을 받고 이건주 씨는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의 경험을 살려 시작한 일이 바로 자원봉사였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삶이지만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싶었습니다. 폐암을 진단받고 참여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이번에는 정말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얼마 산다는 건 누구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은 최대한 그 뭐 사는 시간까지 적어도 주어지는 시간까지는 열심히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두 번의 암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 20년을 살아냈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한 그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 체력이 받쳐주는 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삶을 유지한다. 또 살아있는 동안 삶의 질을 좀 높이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거기에 뭐 하나 이의가 없어요. 이제 뭐 그동안에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사는 것뿐이 없죠. 네네. 이건주 씨가 정기검진을 받는 날입니다. 사람 많은 곳은 지금 안 가시고. 그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주사 잘 맞고 가시고. 이제 엑스레이 사진 보면은 지금 현재 별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건 효과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처음 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폐암이 많이 줄고 물도 많이 줄어서 이 까만 부분이 폐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른쪽 폐가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암이란 질환은 굉장히 내 삶을 짓누르는 질환입니다. 사실 생애의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암이라고 하는 질환을 누가 그걸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암이란 이름조차도 정말 싫은데 근데 이제 지금 평생에 두 번째 암을 맞으시면서 암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짓누르기보다는 본인 삶을 잘 영위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게 안타깝고 내가 못 가져서 또한 슬프고 그렇다고 아쉽고 안타깝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게 그 속에 나를 적응하는 게 더 긍정적인 생각이고 아름다우죠.